작지 않은 상영관인데도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시고 가득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오늘 용산 두 번째 무대 인사 시작할 건데요. 배우님들 들어오시면은 박수랑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여기 잘 비치 받나요? 아니면 더 앞으로 갈까? 조금만? 네. 안녕하세요. 내 손끝에 너의 온데가 닿을 때에서 고우트 역할을 연기한 원태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내 손끝에 너의 온도가 닿을 때에서 김동희 역을 맡은 도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잘생겼다. 예쁘죠? 네. 하면 이제 또 아름다운 도우의 향연이 이어질 건데 그 전에 실물을 먼저 감상하고 보면 더 재밌을 겁니다. 영화 저희가 재개봉을 또 이제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. 얘기만 하고 또 처음에 이제 영화 개봉했을 때 못 보신 분들이 드라마 보고 이제 영화편은 어떤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재개봉을 하게 됐는데 감회가 너무 새롭고 네, 이번에 또 처음 영화 보신 분들은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러면 또 두 배로 재밌지 않을까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영화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? 영화 많이 재밌습니다. 드라마도 재밌는데 영화는 또 드라마랑 다른 매력이 있을 거예요. 이 큰 상영관에서 소리도 더 잘 들리고 노래도 더 크게 들리고 그쵸. 근데 영화에는 당신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. 노래 맞아요. 영화에는 제가 부른 OST는 안 나오고 드라마에만 나왔는데 근데 태민 형이 부른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그 버전 많이 좋아해요. 워리프를 듣고 또 이제 집에 가셔서 네, 도우의 OST가 들어간 또 다른 네, 버전의 그거를 네. 아, 네, 그 도우는 이제 드라마에 나오니까 내 하루가 멈추고 우리의 세상도 끝난 것 같아. 네. 뭐지? 도우 거는 드라마 버전에서 꼭 확인했어요. 그 노래 진짜 너무 좋아해서 일본 팬미팅 때 부르겠습니다. 한국에서도 하고 싶어요. 네, 한국에서도 어쨌든 일본에서 하니까 그때 들려드릴게요. 제가 아직 좀 부끄러워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항상 노래 부를 때 제일 떨려요. 아, 네, 내 손너 한국 팬미팅인데 일단 조심히 갔다 와서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, 진짜로. 드라마 처음 영화 개봉했을 때랑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주말에 또 찾아와 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. 네, 저희 또 그 감사한 마음 간직하면서 네, 저희도 건강 잘 챙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세요. 네.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. 사실 인사를 너무 진짜 오랜만이긴 한데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이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항상 들어오기 전에 고민하는데 너무 항상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는 다 이야기가 고갈랐어요. 그래서 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영화 처음 보시는 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번 보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 절반은 아마 나가겠죠? 그때 다시 인사하고 얘기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밝게 맞이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홍태동의 뉴 커플 셀카. 아니 그거 찍을 거예요. 우리 셀카 찍어서. 네. 네. 저희도 내일까지 예쁜 사진 많이 남기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네.
잘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영화 잘 보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